어? 어, 쌈바!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차이나는 클래스를 찾으신 여러분, 정말 핫한 강남의 지도자들에서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요. 제가 또 오늘 결정적인 힌트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1971년 6월 어느 월요일이었어요. 아내 되는 마리아가 임신 7개월 차인데 병원을 가게 됐는데 동네 병원이 전문의도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몇 날 며칠 기다린 끝에 의사가 와서 한다는 말이, 나는 부랴부랴 집으로 가서 짐을 챙겨서 병원으로 가는 사이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근데 그 사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간염. 제때만 사실 치료한다면 나을 수 있는 병인데, 근데 하루아침에 아이와 아내를 모두 잃은 이 남편의 이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찬사를 한 몸에 받는, 와우, 세계 정치 전면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는데요.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브라질하면 그래도 네이마르, 펠레? 선생님께서 그런 정답을 공개해 주실까요? 약간 중국도 브라질이랑 조금 이런 시스템이 비슷한 건가요? 기왕이죠, 기왕. 그럼 국민들이 너무 12년 만에. 네, 지금부터는 룰라 대통령을 체지방 87%면 아니 근데 지지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높은 숫자 아닌가? GDP? 어? 체지방? 아니야! GDP 아니야. 누가 떠나갈 때 이렇게 지지율이 높다라는 거. 보통 낮아지잖아.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런 높은 인기를 누릴 수 있었는지. 실업률이 3천만 명만큼 떨어져서. 정답! 3천만 명이 그 룰라 대통령으로 인해서 뭔가 잘 살게 되었다. 네, 은정 씨 정답입니다. 아,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꾸지 않을까? 아, 축구는 2위잖아. 그냥 브라질을 생각하면. 대박이다, 진짜. 이거는 남의 나라지만 정말 박수 쳐줘야 되는 일이야.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 다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게 되려면. 경제 발전이 저만큼 된다는 거는. 아, 필요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노동. 그쵸, 노동자 출신이시니까. 왜냐면 그 공장 간부가 출근하는 근데 그 선반은 내 선반이 있을 겁니다. 선반. 네, 예. 그런데 지금 그 선반이 아니고요. 근데 19살 때 어린 나이에 사고를 당했으면 학교도 다음에 다닐 때 그냥 그 상태로 계속 다니고 일도 하고 그랬다는 건가요? 독해져. 진짜 피자 아까 주셨던 스토리가 바로 이제 20대. 그래서 월급을 조금 더 많이 이익만 지금 뭔가 취하겠다가 아니라 이 전체 노동운동을 해서 바꿔버려야겠다, 시스템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가 있어요? 오징어라고 합니다. 이거? 오징어? 룰라 게임. 우리나라에서 오징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조롱인데 남자한테 오징어를 많이 먹어서 룰라맨 한 거 아니야? 이름이 루이스잖아요. 룰라 이름에 얽힌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 스토리텔링이 더 마음에 든다. 나도 마음에 든다. 수염 보고 오징어라고 하고 보다는 법적으로 세상에 빛 오징어네요. 세상에 빌기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도 이 정도 인기면 왜요? 왜지? 약간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인 거는 아는데 과연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꿔서 끌어줄 수 있을까라는 맞아. 신뢰감이 아직 거기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귀티가 안 난다 이러면. 네, 참 씁쓸하긴 하다. 내가 그렇게 지지를 받고 막 인기가 많았는데 저기 가니까 내가 그러니까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선거에서 나 안 뽑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수로 치면 엄청나게 사랑을 받는 가수인데 순위는 높은데 대상은 못 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3연패를 하면 사실 사람이 좀 이제 나 선거 운동 공약. 네. 그런데 공약. 또 그래서 룰라 중요한 인물을 맡아도 될 것 같은. 맞아요. 근데 이미지를 바꾸는 것도 뭐 좋아 보이긴 하지만 마음을 바꿔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브리카도 진짜 깊었나 보다. 근데 당선이 되고 나서도 그러면 어떻게 버텨요? 아무리 룰라처럼 강인한 사람이어도. 조금만! 근데 어떻게 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통을 자주 했나?
두기가 가장 가슴 아파했었던 그런 안... 저기 수영하면서 밑에 내려다볼 때 아니 맞아 마음 놓고 수영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저 합성 아니에요 진짜? 진짜 빈부격차 정말 큰 나라네. 네. 어떻게 하늘과 땅 게... 차이라는 말이 맞네. 네. 매일 일어나서 저기를 보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 나눠주시겠어요? 수영 가능해요 실제로? 한 돈 얼마예요? 아. 많이 놀라시네요. 의료비를 지원해주기 위해. 그래. 룰라와 관계 있는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그 한 달 그 한 달에 5만 2천 원? 한 달에 5만 2천 원? 네. 그건 내가 5만 얼마를 버는 사람인데. 그거에 3배를 주는 거죠. 사실 현금 지원이라는 정책에 논란이 또 많잖아요. 노동 의욕을 꺾는다 이런 지적도. 기본적인 현금 지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좋다. 이포미 제로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룰라 집권 기간 동안에 근데 약간 기득권 층에서는 이 돈을 다른 데에 더 발전을 하지 왜 그런 데에 쓰냐 뭐 이런 반대들은 없었나요? 네 맞습니다. 룰라의 정책은 임기 내내 포퓰리즘 아니냐. 지금 여기 오바마 인품이 좋으시다 오바마 대통령. 근데 정치인까지는 이제 알겠는데 그 뒤에 잘생겨서 그런가 봐요. 라는 그러니까. 그 말이 진짜 무슨 환승연애 매치된 커플 같아요 지금. 그냥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 아 뭐 장난치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실수를 하셨나? 뇌물.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청문회 그쵸. 네, 룰라를 수사한 그 브라질 사법부와 검찰은요. 이 과정에서 이때 강력한 대선 후보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후보로 나와요? 어떻게 알다가도 모르겠다. 약간 그치. 여기서 가장 앞장서서 부정부패 척결하겠다. 척결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말한 대로 배신감도 열받아 있는데 그래서 막말해가지고 속 시원하네 막 이러면서 다른 느낌의 포퓰리즘이죠. 막 돈도 막 더 많이 주고 당시에 그 후보자도 약간 군인 이미지를 그러면 약간 내세운 건가요? 누구예요? 약간 그분이 만난 적은 없어요? 볼소나루는 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하고 그 똑같은 행보를 보였습니다. 네. 아이고. 근데 좀 그런 게 약간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런 발언을 네, 더군다나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리고 GDP 7이었던 것도 그러면 변동이 생겼나요? 6계단 올라갔던 거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체감이 돼서 너무 슬프네요, 진짜. 그런데 2019년에요. 설마 보우소나라한테 마음에 드는 판결을 하지 않았다면 미디어 대응 전략 저거 자체가 와 이런 드라마는 없다. 12년형을 내린 거예요? 사법부에서는요. 처분을 한 거를 찾아내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재밌네. 이 드라마 진짜 재밌다. 네, 룰라가 간발의 차이로 이긴 거거든요. 볼소나루를 그런 성향도 보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올라오시게 된 거예요? 맞아요. 시민에게다. 시민 돌아온 룰라에게. 아이고! 왜 그렇게까지 했네요. 또 룰라의 어깨가 여러모로 무거운데요. 왜요? 뭐 저래서 얻은 게 뭐야? 이제 룰라는 12년 만에 다시 와서 룰라 키즈들 조금간의 임수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